안녕하세요. 오늘은 눈꽃 만두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생긴 만두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눈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아까는 사진용이었어요. 만두에도 저렇게 큼직한 탐스러운 눈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바삭한 소리 들리시죠? 네, 정말 맛있었고요. 그리고 만드는 법도 너무 쉬워요. 우선 냉동되어 있는 만두를 팬에다가 모양을 잡아주세요. 저는 저렇게 꽃 아니면은 바람개비 모양으로 모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름을 둘러주신 다음에요. 물을 반컵 정도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불을 켜시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만두 크기에 따라서 4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네, 물이 이렇게 넘치도록 있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따라 버려주세요. 만두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다른 걸로 고정하시고요. 그리고 감자 전분 물을 넣어주세요. 감자 전분은 티스푼 하나에다가 물은 4큰술. 티스푼은 5ml거든요. 그러니까 티스푼 하나에 물 4큰술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렇게 졸아들기 시작해요. 반드시 감자 전분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탐스러운 눈꽃송이가 나와요. 감자 전분은 입자 크기가 커서 저렇게 나오고요. 밀가루는 훨씬 작게 나오겠죠. 그리고 밀가루를 식당에서 쓰는 이유는 원가가 싸기 때문이에요. 집에서는 감자 전분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접시에 담는 법 아시죠? 접시를 저기다가 받치고 이제 팬을 뒤집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럴 때는 꼭 어두운 색깔 접시를 쓰세요. 그래야지 저 눈꽃이 훨씬 잘 보여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종이 접시에다가 옮겨 담았는데요. 그러다 조금 부서졌어요. 근데 저 검정 바탕에 보이는 눈꽃 보이시죠? 네, 저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예쁜데 사진으로 찍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좀 빈약한 게 있어서 한번 다시 만들어 봤어요. 이때는 티스푼 2개, 물 8큰술. 하지만은 먹을 때는 처음에 한게 훨씬 더 맛있어요. 만두 먹을 때 너무 많은 전분이 따라 들어오면 바삭한 거에 조금 지나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드실 때는 티스푼 1개, 사진 찍을 때는 티스푼 2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1.5 티스푼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만드는 거는 그 만두 밑바닥에 감자 전분이 약간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튀김옷 만들 때그 감자 전분의 그 바삭함이 그대로 느껴져서요. 그냥 만두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게 맛있는데 비주얼만 중시하는 이 사회가 좀 밉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